에서 애토미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현규입니다. 이렇게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강의를 통해서 여러 사업자 사장님들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애터미 사업을 하시기 녹록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자의 길로 가려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사업자분들께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소개 간단하게 하죠. 네, 저는 돌아온 애터미 용사입니다. 저는 사실 사업을 태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한 25년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태국으로 건너가서 LG전자 벤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이죠. 열 번째 애터미 태국 법인이 오픈하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어떤 다단계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 제가 LG의 세탁기를 만드는 일을 같이 협력업체로 하고 있었는데 LG와 삼성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태국 시장을 전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거의 상한가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애터미가 오픈을 하면서 애터미 제품 역시 한국 제품이라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큰걸 보고 애터미 사업을 한건 아닙니다. 저는 치약과 칫솔, 선크림 보고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많은 태국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10만 명만 이 제품을 써도 우리 내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의 거금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이 사업이 자그마한 사업 같지만 정말 큰 비즈니스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공장을 접고 애터미 사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고 나서 다음에 인도네시아 오픈을 하고 해서 인도네시아도 또 건너가서 제 파트너 사장님 센터를 후원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리더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 양성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한 지는 글쎄요 한 2년, 2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애터미가 다른 사업보다는 정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업자 사장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밖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애터미 사업을 견주어 보면 정말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꿈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성공의 상한가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의 거의 이제 후반부죠. 상단과 복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단과 복제가 거의 성공의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세븐코어 우리가 지금 공부를 계속했죠. 제품 애용서부터 미팅 참석, 소비자 만들기, 그다음에 SDP 사업 설명, 그다음에 후원. 후원 역시 상당히 또 중요한 항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담과 복제. 거의 성공의 마무리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상담과 복제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활용하시면 그만큼 이제 성공자에 다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과 복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과 복제 중요하다고 제가 별까지 표시했습니다. 네네. 상담.
예,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예,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죠. 또 내가 있고. 자, 이렇게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같이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자에 오르기 전까지는 많은 경험과 어떤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거는 나의 스폰서의 노하우나 경험을 제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폰서는 누구보다 나의 성공을 기대하는, 희망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안 하는 사람은, 네, 뭘까요? 안다병에 걸렸거나, 그죠? 아니면 스폰서를 좀 무시한다거나, 예, 아니면 거의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분, 이런 분이거나, 그죠? 예, 항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스폰서에 경험과 지혜를 갖다 쓰는 사람, 그런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바라는데. 그래서 상담은 항시 스폰서와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는 파트너 옆에 늘 있어주는 사람. 저 밑에도 나오겠지만요. 밑에로 갈까요? 시스템에 플러그 돼 있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폰서입니다. 플러그인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스폰서라고 부르실 필요도 없어요. 시스템에 들어오지도 않고 각자 내 멋대로 사업하는 분 많습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항상 사고만 치시는 분 있어요. 예. 안다병이죠. 내가 다 아니까 내 스스로 한다. 참, 이 고질병을 어떻게 고치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시스템에 항시 플러그인 돼야 성공하죠. 스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들어있지 않는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 성장하지 않는 스폰서 역시 상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스폰서에 무슨 카운셀링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스폰서는 늘 바른 자세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플러그인 돼 있고, 항시 계속 성장해 나가서 파트너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분도 있죠, 밑에. 뭐 친구, 이거는 사교단체가 아니니까 친구랑 내 사업에 대해서 논해봤자 그 친구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배우자하고 상의해봤자 이 사업 하지 말라고 그러죠, 괜히. 예, 골머리 썩고 뭐그 사업을 왜 해? 그죠? 예. 그 다음에 형제 라인 사장님들. 형제 라인 사장님과는 예, 상담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뭐 고민 상담일 텐데, 예, 다 그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이나 다제 생각에 도찐개찐입니다. 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라인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 자신이 중요하죠. 이 사업은,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예, 파트너 사업도 아니고 나의 사업입니다. 뒤에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예,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면 힘들겠죠. 스폰서하고 늘 관계십이 안 좋아. 스폰서를 믿지 않고, 스폰서 말을 따르지 않고, 스폰서와 항시 팀에서 좀 외톨이, 틀린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는. 이래서는 스폰서하고 상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스폰서도 아마 그런 분 상담해 주려면 좀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상담, 후원 가능한 스폰서를 꼭 찾아야 된다. 이 얘기는 스폰서라도 다 틀립니다. 스폰서마다 격이. 좀 왠지 포근하고 왠지 안아줄 수 있는, 나를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 있죠.
어떤 스폰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스폰서는 또 좋은 것 같고, 예. 그래도 일단은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은 스폰서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스폰서가 항시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고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스폰서하고는 아무리 관계심이 좋더라도 상담을 해봤자 제가 나한테 얻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 밑에 나와 있네요. 무늬만 스폰서나 영혼 없는 스폰서, 비비브라는 스폰서, 이간질하는 스폰서. 예, 스폰서가 이렇게 못된 스폰서가 있나요? 글쎄요. 이런 스폰서에는 파트너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스폰서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스폰서는 다 제껴두시고 예, 하십시오. 뭐를 또 상담해야 될까요? 네, 개보도도 상담하고 우리의 목표,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진실되게 상담하셔야 됩니다. 예, 거짓으로, 겉모양만 아무리 상담해봤자 얻는 게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내용을 네, 상담은 누구 할 것이냐? 일정 직급 이상 스폰서랑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일정 직급이 뭘까? 예, 뭐 판사님은 팀장님, 국장님하고 해도 되고, 그죠? 뭐 국장님이면 뭐 뭐야 본부장님이나 총장님하고 또 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도 저보다는 직급이 위에 있는 분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성장하지 않는 스폰서는 스폰서 대접도 못 받는다. 그죠? 예, 우리 사업자분들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파트너가 상담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일정 직급 이상이라는 거는 예,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을 따르는 스폰서, 그죠? 예,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는 스폰서라는 뜻입니다. 언제 상담할까요? 예, 가능하다면 매일 한다. 아니, 매일이 아니라 아침, 저녁, 뭐 점심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할 때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스폰서와 방향, 계획 이런 거를 상담하는 게 좋죠. 무엇을 상담할 것인가? 우리 꿈이나 목표, 거의 목표겠죠, 그죠? 목표, 어떤 목표, 이 목표에 대해서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일정, 미팅이든, 그 다음에 계보도, 우리가 지금 다음 달에 승급 목표가 있다면 과연 그 밑에 하부 파트너들은 다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조직은 다 짜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또 제시를 받고, 예, 요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거의 그대로 나왔네요. 자, 사업의 방향을 찾고, 사업 진행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이 상담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 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을 왜 받을까? 상담을 왜 받을까? 저도, 본부장이지만, 오늘도, 총장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오히려 국장 본부장 됐을 때 상담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철없을 때, 판매사 팀장일 때는 상담을 해야 될 중요성도 못 느꼈는데, 성장하고 어느 정도 직급이 되다 보니까 상담의 중요성을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총장님한테 엄청 많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팀장 때는 제가 뭐 국장님한테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제 한마디나 제 계획이나 제 행동이 내 파트너한테 내 파트너의 성공이나 내 파트너의 어떤 행, 저, 저기에 일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리딩을 해야 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느끼니 내가 제 스폰서 총장님한테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상담은 내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제 파트너가 귀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한 거 이외로 저희 스폰서한테 저 역시 또 상담을 합니다. 제 파트너는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스폰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트너를 대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죠. 그 파트너가 설령 마음에 안 들거나 시스템이 잘 따르지 않거나 애터미 사업에 적합해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성의를 갖고 최대한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게 스폰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파트너는 똑같습니다. 스폰서의 상담 경청해서 그거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귀담아 듣고 항시 그걸 따르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스폰서가 얘기했는데 상담 후에 행동하지 않는 파트너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왜 상담을 했을까? 상담하고 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역할이 안 되는 걸까? 파트너가 아직 자질이 안 되는 걸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물론 상담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고 모든 게 변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파트너는 스폰서가 얘기를 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셔도 되고 수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예, 언제고 하셔도 돼요. 스폰서는 항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스폰서 본인의 성공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자주 찾아줄수록 스폰서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주 상담을 오는 파트너한테 정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저한테 많은 상담을 하는 분은 어떨까요? 라인 잘 나가고 있을까요? 안 나가고 있을까요?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잘 나가고 있을까요? 그래도 스폰서의 경험이, 나은 경험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는 연세가 또 지긋하신 파트너 사장님도 있습니다. 또이 강의를 들으면 또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은 저만 보면 상담을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다른 사업자한테, 파트너 사업자한테 비전이 되지 못하고 약하시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상담을 하십니다.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이 엄청 좋은 파트너 사장님이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성장돼 있습니다. 그분은 파트너한테 그렇게 큰 비전이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스폰서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스폰서의 도움으로 라인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자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담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서 하는 목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함으로써 스폰서와 가까워지는 역할, 스폰서와 하나 되는 동감과 동지를 느낄 수 있는 이게 저는 더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의 마음과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상담입니다. 자, 스폰서와 함께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솔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스폰서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거, 최고 좋은 상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수록 더
상담해라. 쉽지 않죠. 거의 상담을 오는 거 보면 아주 힘들 때 많이 옵니다. 상담 내용이 제가 볼때 상담하는 내용 중에 사실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상담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린 경우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많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관계식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터미는 그죠? 시스템 사업이다, 관계식 사업이다. 네. 관계식 사업이라 이 관계식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상담이 무슨 상담? 다툼과 서로 이해하지 못함과 서운함과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개보드를 왜 이렇게 스폰서 짰냐, 서운하다. 그죠? 뭐 PB를 왜안 내려주냐, 서운하다. 저 스폰서랑 사업 못하겠네. 내저 파트너, 나 열받게 해서 저 파트너 버리고 싶다. 거기가 보면 파트너 스폰서하고의 갈등. 서로의 이런 갈등 문제 해결이 상담의 거의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글쎄, 저희 라인만의 문제일까요? 예. 아마 다른 라인도 뭐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의 방향,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어떤 사업적으로 미팅이 많고 상담이 많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관계십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 그런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파트너의 성향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성향 분석,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애터미 사업은 관계식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식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917을 이해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917이 2918인 나한테 대드는데, 그거를 이해해 줄분 있으면 뭐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듯, 파트너는 뭐죠? 아직 익혀지지 않은 상태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생각, 다른 패턴이 많습니다. 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빨리빨리 치고 나서 빨리 성공하려고 그런 성향이고, S 성향 가지신 분들은 변화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천천히 계획적으로 가시는 성격이에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부딪히면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랬을 때 상담을 하러 오면 상담을 해주는 스폰서는 그분의 성향을 맞춰서 상담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수시로. 상담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네. 내 파트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상담보다 정말 최고의 상담은 제 파트너의 문제를 나의 스폰서랑 상담하는 거. 최고의 상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담은 이걸로, 하고 다음에 복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복제. 자, 이제 마지막 완성이죠. 완성. 완성입니다. 나 혼자 애터미를 시작한다고 가입을 한 후로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는 그 과정 끝은 뭐로 이루어진다? 내가 성공자의 모습이 돼 있는 나를 복제시키면 끝나는 사업이죠. 이 복제가 없으면 우리 사업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연금술 소득을 받으려면 복제된 나의 파트너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맨 마지막에 성공은 이 복제를 해서 제 파트너를 훌륭한 분들 복제해 놓는 게 성공의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복제의 대상이 될수 있는 자질을 갖췄을까? 내 파트너가 나를 복제할 때 과연 나를 복제하라고 내가 말을 할수 있을까? 한번 이 과목을 보면서 나는 내 파트너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또 나는
저런 스폰서가 과연 있어서 복제할 딸을 스폰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매일매일 마음의 밭을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성향이 다릅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사업하는 스타일도 틀립니다. 그런 거를 인정해 줄수 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잘못과 뭐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예. 파트너의 부족함은 제가 그냥 다 안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 저희 동영상 보면서 학습하는 거 중요한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는 꼭 사업에 관한 지식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먹었을 때 애터미에 대한 공부보다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제조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머리가 완전히 돌이 돼가지고 예,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준이 낮게 내려와 있구나. 나의 수준을 좀 올려야 되겠다. 사람을 만나는 사업인데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어떤 격이나 어떤 신뢰를 못 준다면 이 사업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스스로가 남한테 신뢰가 가야 될 파트너가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 어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해서 내 사업의 온도를 진짜 100도, 1000도 올려야 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이상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인문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높이는 거 중요하고 성공자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저기에 위치에 쓰겠다라는 어떤 자기 동기부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는 적어도 저런 거를 생활화하고 늘 몸에 배야 된다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자장격지 내가 스스로 이것은 나의 사업이죠. 예, 스폰서의 사업도 아닙니다. 스폰서 그늘에 숨어 있는 비겁한 사업자 되지 마십시오. 제가 사업자고 내가 나가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위에 스폰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스폰서가 뭘 나한테 도와줄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내 파트너를 이끌어 나가고 내 파트너한테 뭘 해줄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늘 이렇게 스폰서한테 뭔가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패턴이 계속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갈등의 어떤 소지 이렇게 보면 허위가 그러니까 남 탓이죠, 남 탓. 그리고 이 사업이 남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파트너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내 사업인데, 꼭 마치 스폰서의 사업을 자기가 스폰서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파트너 있어요. 자기 사업이죠. 제가 내 스폰서 바라볼 때 보자. 다만, 스폰서와 상담하든지, 스폰서의 노하우를 배우고, 스폰서가 리딩해줄 때 따르고, 그러면서 같이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나죠. 저희가 저 계보도 보면은 제일 위에 누굽니까? 저잖아요. 그죠?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란 뜻입니다. 나로부터 시작. 자장격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겨 나가십시오. 직급 도전하면 나 혼자 열심히 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폰서 바라보실 필요 없어요. 해외에 내 파트너가 나왔다. 제가 비행기 끊고 가야죠. 스폰서가 뭘 해주길 바라고, 뭘 도와주길 바라고. 이런 사업자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뚫고 나간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스폰서도 바라봐주고, 스폰서도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외적 자세 중요하죠. 예, 이게 모든 게다 복제를 시키기 위한, 얘기입니다. 외적 자세가 비즈니스 복장, 예, 뭐, 티셔츠 입고, 내 편한 복장 입고 머리 스타일 뭐 길게
하고 뭐 요즘은 남자분들도 막 머리 뭐 이상하게 막 세우고 뭐 칼라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 많던데 제 외국에 가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문신 많이 타투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좀 말투도 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사적인 말투나 사투리 같은 것도 조금 바꿔보시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신뢰 있는 말투로 바꾸시는 거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표정이나 몸냄새 뭐 몸냄새 지금 몸냄새 나는 분도 있을까요? 자 표정 같은 거이 예, 표정이 글쎄 표정이라고 했을 때뭘 어떤 표정일까요?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외적 자세에서 이 표정은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아닐까요?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하리라. 애터미는 정말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자신에 찬 그런 표정. 과연 그런 표정이 사업자의 표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가 당당하고 자신 있고 성공의 방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담고 복제한다면 그 이상 좋은 모습이 있을까요? 표정. 항상 자신에 찬 표정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표정, 늘 웃는 표정, 밝은 표정, 좋죠? 아, 뭐 세상에 모든 고민은 다 내가 지어진 것처럼 그냥 인상 박박 쓰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면은 글쎄 사업이 올까요? 예.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복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전관계, 보험, 물품, 타다 단계 예,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이런 거좀 하지 마셔야 되고 남녀관계 조심. 예, 우리는 사업하는 여기 사업장입니다. 아, 연애는 저 나이트클럽이나 연애하는 지나는 곳에서 연애하시고. 자, 올바른 호칭. 이 호칭 아주 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사업하는 이제 친구, 예, 국적인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이제 공적인 데는 이제는 좀 공적인 자리에서나 저기는 이제 호칭을 많이 써주시는데. 예, 뭐 거의 사적에서는 뭐 거의 야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은 예, 앞으로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다른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네, 호칭도 좀 바꾸고. 왜냐하면 이 호칭 문제가 결국은 스폰서의 호일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나의 스폰서가 내 파트너의 호일러가 안 된다면 제 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호일러가 내 파트너한테는 안 됩니다. 내 스폰서는 내 파트너한테 호일러가 되죠. 내 파트너의 호일러가 되기 위해서 내 스폰서를 예,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 호일러로 만들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호칭 이런 문제 저하고 더치페이 문화, 예, 밥값은 밥값은 각자 내는 이런 문화. 또 스폰서가 같이 밥 먹으면 또 스폰서가 또좀 내게 되죠. 아무래도. 크로스라인 금지. 예, 절대 남의 라인에 있는 사람 데려오지 마십시오. 예, 그런 모습 파트너가 복제하면 아주 조직 작살 납니다. 예, 생애안에도 어떤 파트너도 데려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라인에 있는 사람 우리 라인에 오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직접 땀방울 흘리면서 내가 애정을 쏟고 키운 내 파트너가 나중에 나의 성공에 큰 디딤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장이나 팀장, 국장 정도 갈 때까지는요, 네, 대충 조직이나 어느 정도 스폰서의 능력으로 갈수 있습니다. 뭐 본부장까지도 그렇게 간다고 칠게요. 자, 위에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갈 때, 자, 제가 임페리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크라운을 찍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크라운을 찍어줄까요? 저는 제가 임페리얼 갈때 저의 크라운을 아마 미드 크라운을 찍어줄 파트너들은 저랑 마음을 같이 나눈 진실한 파트너만이 아마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타라인에서 데려온 사람이 찍어줄까요? 정말 같이 울고 웃고 싸우고 비비고 같이 한 방울 한 방울 땀을 흘리고 한 계단 한 계단 같이 성공한 사람, 그런 귀한 파트너가 스폰서의 고마움을 알고 스폰서의 직급을 위해서 본인 직급을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로스라인, 남의 라인 거 데려오실 필요 없어요. 오신다고 해도 받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저희 라인은 절대 안 받습니다. 예. 혹시 저희 라인에 오실 생각 하지도 마시고. 네. 네, 원칙 중심 사업. 예. 라인 유인 금지. 예. 자. 비비불 무지 많이 하죠. 비비불. 예. 이 비비불을 하지 말래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운한 게 왜 없겠습니까? 나랑 틀리다 보면 예, 비비불 해야 되죠. 근데 이 비비불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비불 합니다.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은 남을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공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내가 지금 사업의 방향이 틀렸으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비유를 하지 마시고 아 본인 스스로가 그냥 느끼시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시는 그런 사업가의 자세 필요합니다. 좋은 말씩 예, 그 다음에 말 옮기지 말자. 이 말이 옮기는 거 저도 이런 거 여러 번 겪었어요. 예, 제가 말을 한마디 쭉 하고 오면 앞뒤 다 자르고 어떤 내용의 맥은 다 없고 거기서 한마디 발췌해가지고 들려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아, 그런 내용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말 옮겨서 불씨를 자꾸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사업자에서 해야 할 자세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복제할까요? 우리는 복제를 하면 성공의 끝이라는데 과연 무엇을 복제해야 끝나는 걸까요? 결국은 납니다. 내 파트너는 아, 나를 복제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내가 성공을 하고 성공자인 나를 복제해야죠. 예. 내가 복제 대상이 안 됐다는 거는 바로 뭐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공자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불행이죠. 제가 그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용지에 제가 이제 프린트하다 보면 제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예. 정말 제가 꿈을 이루고 싶은 거는 부를 위해서일까요? 명예를 위해서일까요? 누군가의 꿈으로 남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정종 회장이 못 배우고 무식했지만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늘 후세 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죠. 죽어도 아마 행복할 겁니다.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훗날 내 파트너의 꿈이 된다면 정말 해볼 만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 파트너들은 나를 복제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복제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공 시스템에 늘 플러그인 돼 있고 성공자의 모습을 가야 됩니다. 버려야 할 자세 수십 번 들으셨죠? 예,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켜지나 진짜 쉽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안 돼요? 파트너 사장님 왜 센터에 좀 모시고 오시지 안 오세요? 아, 뭐 바쁘대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아유, 걔는요. 뭐가 안 돼서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은 분 사업 잘 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모시고 왔어? 바쁘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 노동시장에서 노동소득으로 살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같이 성공하자고 끌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요. 한 달에 한 8천만 원, 1억을 버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바쁘신지. 솔직히 그분 아마 애터미 사업 한다고 생각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못해요. 몰라요. 그분한테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하면 절대 아마 웃으실 거예요.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짬 시간 동안 애터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십니다. 아마 곧 본부장 가실 텐데 정말 그러한 분들, 예, 이런 긍정적인 자세, 노력하는 자세 필요해요. 예, 울컥울컥, 롤러코스터 성격, 이랬다 저랬다. 특히 스폰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그 조직 작살납니다. 일관성이라고 그러죠. 일관성도 없고,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싫고, 파트너가 그 스폰서 눈치 봐갖고 사업 되겠습니까? 항시 인내, 배려하고 신뢰. 여기 나오네요. 신뢰. 신뢰가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어디도 들어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는 거 바로 신뢰죠. 파트너한테 신뢰를 얻어야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까칠한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냥 옆에 가기도 싫어. 얼마나 찔러대나. 네, 자석 같은 사람. 예, 자석 같은 사람. 예, 누구나 같이 옆에 있고 누구나 빨아당길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예,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고요. 섭섭병. 네, 이게 섭섭병은 바로 그거예요. 자장격증. 내가 내 사업이 아니니까 섭섭한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 섭섭병이 있어. 뭐가 섭섭할 게 있습니까? 감사 100개 더 있나요? 아, 내 사업인데 파트너가 이렇게 따라주면 감사하고, 스폰서가 도와주면, 적게 도와줬다고 서운할 게 아니라 그 조금의 도움이라도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죠. 뭐가 섭섭합니까? 내 사업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치킨집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치킨을 튀기고 맥주를 파는 거지. 누가 옆집 아저씨가, 옆집에 저 뭐야, 어? 국수집 아저씨가 와서 내 닭 튀기는 거 도와줍니까? 저 섭섭병, 이거는 정말, 예, 진짜 버려야 할 자세 중에 하나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유형, 이거 잘 되는 유형을 해야 되는데 제 가이드북에 안 되는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질 같아서 다음에는 좀 가이드북을 우리 손재준 총장님한테 강의해서, 저 건의해서, 예, 잘 되는 유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되는 유형,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 남의 일, 예, 파트너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예, 글쎄 뭐 사업가도 아닌 것 같아. 기부 없이 테크만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정말 또 짜증나긴 해요. 그래도 품으셔야 됩니다. 밥값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있고 커피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아십시오. 그거 뭐밥한번더 사주면 어떻고 커피 한잔 내가 더 사드리면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 네. 당연히 사업 안 되죠. 섭섭병.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죠? 고마움 모르는 사람. 남의 말 잘 올리고 편 가르는 사람. 예, 잘 따지고 시시비비. 예, 솔직히 여기 사업자 사님들 많이 있어요.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건너뛰시면 이제 성공자 되시는 거야. 예, 여기에 있는 확률을 조금씩 줄이십시오. 내가 좀 잘 따졌으면 좀 덜 따지시면 돼. 한 번도 따지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따지는 거 좀만 줄이세요.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습니다. 2구 17이라고 하면 그냥 17로 아시면 되지 뭐. 그거 따져서 뭐 합니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2구 17 따져갖고 파트너 집에 가버리면 2구 17이 있는 게 나아요? 가는 게 나아요? 네? 따지고 시시비비 가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공만 세우는 사람 짜증나죠. 다 자기가 한 거래. 내비두십시오. 진정한 리더는 본인이 한게 아니라 파트너가 한 걸로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리더예요. 예, 파트너가 잘했다고 그냥 공을 돌려주세요.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는 사람, 예, 정말 건너가겠습니다. 짜증나서. 자, 자기가 이런 사람도 모르는 사람, 남탓. 아, 남탓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역시 남탓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쯤에 그래서 자장격지, 이거 내 사업이다. 나의 사업이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과 행동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결과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 탓할까요? 감사뿐이 없지. 그죠? 남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스폰서 사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바꿔먹으셔야 돼요. 내 사업입니다.
스폰서의 사업을 내가 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나의 영혼만 사는 사람,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좀 나밖에 모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정말 복제자가 되는데 어떤 복제자가 돼야 되는 걸까요? 변화하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예, 이것만 해도 아마 제가 1시간은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화, 좋습니다. 변화하는, 생각을 변하고 행동을 변해야 내가 성공자로 변화돼 있죠. 그죠? 근데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데 변화를 안 해요. 그런 파트너들 많죠? 네. 글쎄, 행동의 변화도 없어. 센터에 나오라면 나오지도 별로 안 와. 미팅에 참여하라면 참여도 별로 안 해. 예. 동영상 좀 들으라면 별로 동영상도 안 들어. 변화를 안 해요. 애터미였으면 애터미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안 변해. 그런데 애터미에서 월 5천만 원 상한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늘 변화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변화 바로 옆에 있는 배우는 자세 똑같죠? 예. 변화라는 게 뭐겠어요? 변화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배움이 변화죠. 포카페이스. 예, 잘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못해요. 저는 I형이라 그냥 좋으면 좋고 또 싫으면 확 얼굴에 표가 나. 아, 성향이 C형인 분들이 별 표시가 없어요. 늘 그냥 무표정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 저는 좋고 싫은 게 팍팍 표가 납니다. 아, 이걸 포커페이스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예, 저는 정말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마음의 포커페이스를 해야죠. 그죠? 표정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마음이 기분 나쁘더라도, 예, 기분 나쁜 거 털어버리고, 그런 포커페이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뭐 슬프고 나쁘고 희비 하지 마십시오. 저희 장기래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털어버리셔야죠. 그때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겁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상담을 자주 할수록 우리 스폰서는 날 이뻐하니까. 내 라인은 성장해 나가니까. 스폰서가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지혜로워야 내 라인, 내 파트너를 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상담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고충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스폰서랑 상담하는 거는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일상적인 거, 나의 감정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기쁨과 슬픔 이런 거 멀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예, 성공을 위해서 이까짓 게뭐 필요 있습니까? 이꼴 저꼴 별꼴 예, 다 아시잖아요. 애터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매주 들어오죠. 저 돈이 무슨 돈입니까? 네, 꼴값이라 그러잖아요.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꼴은 이꼴과 저꼴과 별꼴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결국은 나는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죠. 내가 이 꼴, 저꼴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을 실패했다. 도중에 때려쳤다. 뭐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만 손해지. 내가 지혜를 가지고 저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슬기로운 지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공자 쉬운 거 아니죠? 네네. 자, 손해보고 져주고 섬기자. 네, 이겨서 뭐합니까? 파트너한테 이기는 스폰서? 없습니다. 저도 사업을 은퇴하면서 제가 이겨본 파트너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엄청 많이 떠들고 다닙니다. 예. 스폰서는 그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파트너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파트너 사장님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파트너 사장님을 더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예, 파트너를 항시 위해 주는 게 진정한 스폰서고 리더입니다. 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아, 미움은 모래에 새겨라. 맞습니다. 네. 너무 꽁하고 오래 갈 필요 없습니다. 자, 복지의 3요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복지의 3요소 중에 예, 생각 복제, 예, 생각 복제, 목표 의식을 바꿔야죠. 우리가 성공하는 나의 모습을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목표 의식이 기리멍텅하고 예, 뭐내 온도가 성공에 대한 열정의 온도가 뭐한 50도, 60도 제 파트너가 복제해서 뭐 하겠습니까? 확실한,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해서 누군가의 꿈이 되리라. 이런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파트너가 예, 그걸 복제를 하죠. 아까 나왔습니다. 긍정적 사고. 예, 항시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생각을 앞서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APP, 개인 퍼스널, 뭐 플랫폼 인스타그램, 앞으로 뭐, 예?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도 갖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앞으로 변화될 거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야 진정한 리더, 파트너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항시 공부하고 생각의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지적 성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식하면 제 파트너가 다 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문구 중에 그게 생각나는군요. 리더의 실력이 그 팀의 수준이다. 어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이 막 쩔렁했습니다. 나의 실력이 내 팀의 수준이랍니다. 저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저보다 더 똑똑하고, 열정 가지신 파트너분들도 많아요. 내 수준이 낮아가지고, 우리 팀의 전부 수준이 낮게 보인다면, 제가 정말 리더로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리더 맞습니까? 지적 성장을 위해서 리더는 항시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행동의 복제입니다. 우리는 파트너한테 복제시킬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 경험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성공의 경험을 쌓아서 파트너한테 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내용, 세븐코어. 이거 역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이에요. 나부터 제품 애용을 하고, 제품 애용하는 모습을 파트너한테 보여주고, 그죠? 소비자 구축, 성공학 공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예요. 공부, 그다음에 미팅 참석, 또 상담, 리더십. 이 모든 거를 갖다가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파트너하고 같이 성공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파트너가 나를 복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한 가지죠. 결과를 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태 얘기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없다면? 결과가 없다면. 비굴하게 성공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파트너와 손잡고 스폰서를 따라가고 내가 성공을 한다는 거는 바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스폰서로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내 파트너는 저를 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성공이 돼야죠. 월 1억, 월 2억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파트너한테 비전이 되죠. 동기부여가 되죠. 결과를 내야 파트너가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조직 확장돼야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조직이 맨날 그 조직이야. 맨날 국장으로 10년 있어. 팀장으로 10년 있어. 그러다 애터미 그만두면 밖에 나가서 애터미 돈 한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왜 남들은 다 좋은 결과를 내서 돈 벌고 성공하는데 본인은 왜 결과를 못 내고 성공을 못 해서 밖에 나가서는 애터미 탓을 하는 거죠? 여기 애터미 성공자가 없습니까? 결과 낸 사람이 없나요?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결과를 못낸 거는 성장시키지 못,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결과를 못 냈다는 거는 그동안 여태까지 스폰서랑 같이 팀에 같이 성공 시스템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물론 안 나오는 거죠.
파트너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파트너의 성장을 만들어내야 파트너가 저를 따르죠. 어떻게 파트너 성공을 못 시키고 파트너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스폰서라고 리더라고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밥을 많이 사주고 무슨 행위를 했는데도 파트너가 성공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리더로서 자격이 없고 실패한 리더입니다. 내가 복제 대상의 멘토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공의 최종 복제는 결과입니다. 결과 내는 모습을 파트너가 보고 복제하는 것. 이게 내 사업의 끝이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의 저는 3요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생각 복제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뛰어서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애터미 안에 시스템 안에 행동하고 스폰서의 말에 따르고 파트너를 잘 리딩하고 그 결과 좋은 성공자의 소득과 조직과 파트너의 성공, 성장을 이루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애터미 사업의 끝, 복제의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뭔가 결과도 바뀌겠죠.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가 바뀌기를 정말 원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시간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을 공부하셨는데요. 마지막 강의가 이제 제 단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모든 사업자분들 정말 좋은 결과를 꼭 내셔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리더, 파트너가 복지할 수 있는 리더로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